시즌 시작 전 여러 가지 악재가 발생하며 시작도 전에 우려를 자아냈던 올 시즌이었는데, 그러나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11년 만에 개막 전 전구장 매진을 기록하더니 끝내 5년 만에 800만 관중을 돌파하며 역대급 흥행에 성공했다. 막판까지 역대급 순위 경쟁이 펼쳐진 2023년 각 구단에서 승리 기여도가 가장 높은 선수는 누구인지 알아보자. 카보 랭킹. 키움이어로즈 타자 WAR 1위 김혜성. 김혜성은 올해 본인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기록했다. 특히 180유간타를 쳐내며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공백만 아니었다면 최다 안타왕 가능성도 있었을 만큼 타격에서만큼은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2024 시즌을 마치면 25살의 나이로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에 나설 수 있는 김혜성은 올해 유격수 수비에도 다시 도전하며 예비 메이저리거로서 선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군 문제도 해결한 만큼 KBO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내년의 김혜성을 더욱 기대하게 되는 올 한 해였다. 한화이글스 야수 WAR 최고 1위 노시환. 타자 전체 승리 기여도 1위, 유일한 리그 30홈런 타자, 슬러거의 기준 3할 30홈런 100타점을 거의 달성한 선수. 2000년대생 최초이자 올 시즌 리그에서 유일하게 30홈런을 달성한 노시환은 한국 야구의 잠재적 문제 중 하나였던 우타거포의 부재를 말끔히 지원했다. 그는 한층 날렵해진 모습으로 수비에서도 많은 호수비를 만들어내며 공수양면에서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아시안게임을 통해 군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의 모습을 더욱 기대케 했다. 삼성 라이온즈 타자 WAR 1위 구자욱. 구자욱은 지난 시즌 5년 120억이라는 초대형 계약을 맺었음에도 최악의 시즌을 보낸 만큼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올 시즌을 준비했다. 결과는 대성공, 다시 리그 최고 외야수의 모습으로 복귀했다. 시즌 막판까지 손아섭과 타격왕 경쟁을 펼친 그는 아쉽게 타격왕 수상에 실패했지만 타율 1위, OPS 3위 등 비율 스탯에서 커리어 하이에 가까운 활약으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한 한 해였다. 롯데자이언츠 타자 WAR 1위 전준우. 올 시즌 후 커리어 두 번째 FA를 맞이하는 전준우는 한동희, 고승민 등 어린 자원의 성장 정체와 외국인 타자마저 부진했던 롯데 타선에서 유일하게 승리 기여도 3.0 이상을 기록한 타자가 됐다. 그는 지난해 롯데를 떠난 이대호를 대신해 4번 타자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하며 그의 자리를 메웠다. 지난 2020년 롯데와 총액 34억 원의 계약을 맺은 전준우, 노익장을 발휘하며 롯데 타선을 이끈 그는 올해 어떤 FA 계약을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아 타이거즈 타자 WAR 1위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그리 높지 않은 비율 스탯처럼 보일 수 있지만 꾸준한 출장으로 높은 누적 스탯을 기록했다. 특히 올 시즌 극심한 투고 타자로 인해 20홈런 타자가 8명, 90타점 이상 타자가 4명인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원래 약점으로 여겨지던 첫투수 상대로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두산 베어스 타자 WAR 1위 양의지. 지난 시즌 총액 152억이라는 대형 계약과 함께 친정팀 두산 베어스로 복귀한 양의지. 시즌 초반 폼이 떨어지며 오버페이, 에이징 커브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시즌을 거듭할수록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더니 끝내 야수 전체 승리 기여도 4위라는 36세의 나이에 거둔 성적이라고 보기에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두산 베어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리그 최고 포수의 클래스를 증명한 한 해였다. NC 다이노스 타자 WAR 1위 손아섭. 2007년에 데뷔한 손아섭은 올 시즌 16년 만에 처음으로 타격왕과 최다 안타왕을 수상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2013년과 2020년에 각각 이병규와 최영우에 밀려 근소한 차이로 타격왕 수상에 실패했던 그가 세 번째 도전 만에 타격왕의 영예를 아는 것이다. 손아섭은 커리어로우였던 작년의 부진을 말끔히 씻어내며 KBO 최초 8년 연속 100신안타 신기록을 써내기도 했다. 나이를 잊은 활약을 계속하는 그의 모습에서 리그 최초의 3000안타를 기대해본다. SSG 랜더스 타자 WAR 2위 최정은. 7월 초까지 홈런, 장타율, 타점 등에서 1위를 기록하며 리그 MVP 수상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활약을 했으나 7월 초 부상으로 인해 전반기를 이탈하며 누적 스탯이 타이틀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하지만 37세의 나이에도 OPS 전체 1위, WRC 전체 2위에 오르는 등 128경기만 뛰고도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거둔 시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리그 역대 두 번째로 통산 450홈런, 역대 최초 18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등
대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KT 휴즈 타자 WAR 1위 장성우. 본인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던 작년만큼의 활약을 이어간 시즌이었다. 커리어 최고 타율인 2할 8푼 8리를 기록하며 2021 시즌 이후 KT와 맺은 42억의 FA 계약을 해자 계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다만 2할에도 못 미치는 도루저지율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LG 트윈스 타자 WAR 1위 오스틴 딘. 오스틴은 지난 수년간 이어지던 LG 트윈스의 외인 타자 잔혹사를 완벽하게 끊어냈다. 오스틴은 정교함과 파워를 동시에 갖추며 LG의 4번 타자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리드오프 홍창기가 출루하고 오스틴이 불러들이는 득점 루트는 올 시즌 LG의 주득점원이었다. LG의 역대 최고의 외국인 타자로 불리는 페타지니, 라모스, 히메네즈보다 높은 역대 LG 외국인 타자 최고 WAR을 기록하며 29년 만에 팀의 우승을 견인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투수편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